오, 나 비타 변하는 거 처음 봐. 맨날 비타부터 잡아가지고. 아니! 네, 안녕하세요. 썰푼 남자 스토리텔러입니다. 이번 영상 컨텐츠는 요 레이드를 한번 자세하게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안개 감옥부터 그림자 성, 들끓는 폭포까지 셋 다 한번 공략을 써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 파티 던전 레이드, 안개 감옥. 이제 처음으로 레이드 뛰는 사람들은 여기부터 올 텐데, 비타와 타우 이렇게 두 마리로 구성된 보스예요. 한 마리는 탱커 역할이고 한 마리는 원딜 역할이거든요. 국민 덱은 쉐넌, 태온, 나오미. 얘는 근데 공략이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. 그냥 딜 찍루에 가까워. 비타와 타우는 표식이 걸린 대상을 죽을 때에 공격하고, 뭐 하나가 뒤지면은 살아난 쪽이 피를 흡수해서 매우 강력해진다. 궁극기 게이지가 약점 효과에 걸리면은 감소한다고 하는데, 실명이랑 침묵을 걸 수 있을 만한 애가 별로 없죠, 솔직히? 몬스터, 비타랑 타우 보유 스킬은 되게 많아요. 보면은 뭐 침묵 도발은 가능하다. 얘는 실명 도발은 가능하다. 그러니까 컴투스가 도발은 의도적으로 다 먹히게 해놓은 것 같아. 나라카에서도 도발은 쓰이거든요? 어쨌든 공략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봤지만 치명타 저항력 감소를 부여하고 치독치 자신한테 회피율 증가. 이거는 좀 귀찮아가지고 벗겨주는 편이 좀 좋고요. 공포의 자, 이것도 회피율 증가. 그리고 하나가 뒤지면은 이제 한 명을 흡수해서 뭐 강해진다. 그런 기믹이죠. 그리고 타우 같은 경우에는 도끼로 찍고 방증, 반각, 강화효과 제거. 비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기 버프를 거는 게 좀 많아요. 회피율 증가 3단계, 이속 증가 5단계. 이것처럼 회피율 증가 버프를 걸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버프를 좀 벗겨주는 풍호공 같은 애들 쓰면 좀 도움이 되고요. 타우 같은 경우에는 자버프는 별로 없는 것 같아. 끽해야 방증? 근데 기절과 같은 CC기가 좀 있어가지고 물리면 좀 귀찮다. 권장 투력은 225,500입니다. 투력을 맞추어서 가는 게 공략에 도움이 되겠죠? 이 구성이 제일 핫하다고 하니까 이걸로 한번 모집을 해볼게요. 비타나 타우는 둘 중에 하나를 잡으면은 한 명이 이제 강해지거든요? 근데 일단 타우를 먼저 잡으면 비타가 광폭화되고, 비타를 먼저 잡으면 타우가 광폭화되는데 비타부터 1.4를 합니다. 레이드 할 때 딜 찍노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좀 뭉쳐있는 걸 추천드려요. 비타를 잡았죠? 이러면은 타우가 돌진을 한번 하고 광폭화가 들어갑니다. 근데 광폭화 됐다고 해서 딱히 위협적이지는 않아요. 이런 돌진, 이게 그나마 좀 아픈 편이고, 이런 거 피해야 돼. 아이고, 기절. 나오미! 붐! 샤카라카! 보시는 것처럼 비타타운은 되게 쉽습니다. 그나마 공략이라고 한다면은 비타를 먼저 조져라. 그 다음에 타워가 혼자 남았을 때 1.4 해라? 뭐 그 정도 되겠네요. 공략이라 할 게 딱히 없어. 이번엔 솔플로 한번 가볼게요. 이번에는 타우를 한번 먼저 잡아볼게요. 지금까지 안개 감옥 돌면서 비타만 먼저 잡고 타우를 먼저 잡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? 타우를 먼저 잡으면은 비타가 어떤 꼬라지로 변하길래 사람들이 전부 다 비타만 먼저 잡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와, 잠깐만! 뒤지겠는데? 잠깐만 이거 솔플은 에바였나? 잠깐만요. 사용할 수 없습니다. 힐 오마이 힐. 솔플은 에바였나? 너네 왜 걔네 때리냐? 얘 때리라고. 와다다다다다다. 나 궁 써서 지금 2% 간 거야? 이거 실화냐? 오, 잠깐 이거 피해야 돼. 대시를 다 썼구나. 오, 피했죠. 이건 피해야 돼요 무조건. 내가 불마검이라서 50%까지만 까면은 솔직히 할만해. 아, 저놈의 스페셜대 진짜. 오케이. 하! 일로와. 아, 피할 수 있나 이거? 아이씨. 다 맞았네? 50%만 되면은 너프 먹기 전인 불마검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. 제발. 와, 잡아간다. 50%까지만 까면은 지금 마검님이 알아서 해주실 수 있어. 응, 면역. 타우를 먼저 잡으면 어떻게 변할까? 잡았죠? 오, 나 비타 변하는 거 처음 봐. 맨날 비타부터 잡아가지고.
약해졌군. 얘는 하얘지네? 일단 데미지가 좀 많이 세진 것 같아요, 체감상. 소환사의 마나가 부족합니다. 그리고 버프가 공속 증가, 치적 증가? 부족합니다. What? 뭐야. 나 시간 좀 줄래, 친구야? 아니! 나 한 대 맞고 뒤진 거야, 지금? 잠깐 다시. 잠깐만, 내가 그래도 스펙이 낮은 편이 아닌데? 하하, 회피를 챙기긴 했지, 그래도. 나 야, 두 대 맞고 뒤졌어. 와, 두 대 맞고 뒤졌어. 세상에, 마상에. 와, 아닙니다. 그 비타 타워는 비타만 잡고 타워는 광폭화 돼도 솔직히 기절 CC기 말고는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. 괜찮아요. 아, 그치. 원래 컨셉은 그게 맞아요. 그 공략에도 써있지. 공략에서도 비타랑 타워를 가급적 그 같이 동시에 잡아라? 그런 식으로 나와 있었어요. 근데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그 타워는 광폭화가 돼도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비타부터 죽인 다음에 타워를 잡는 게 약간 정석적인 공략이 된 것 같아요. 이러면 너프 먹기 전에 불마검이 알아서 해줍니다. 검기 방출 한 번 더. 타우는 광폭화해도 괜찮아. 비타 광폭화 진짜 답이 없더만. 나 활 퓨퓨 두어 맞고 뒤졌어. 달달하고. 야, 딜미터기 이거 뭐냐? 이거 뭔가 딜미터기가 이상한데? 일단 안개 감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일단 투력 조건인 22.5만이었나? 그것만 넘기면은 솔직히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깰 수는 있어. 둘 중 하나가 먼저 죽으면 남은 녀석이 상대의 힘을 흡수해서 더 강력해지거든요? 타우는 괜찮아. 타우는 강력해져도 그냥 방증만 걸려있어서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. 근데 이 새끼가 문제야. 속도 비례, 그래, 이래서 문제였네. 자신의 공속 비례 피해량이 증가하잖아요. 타워가 먼저 죽으면은 얘가 해제할 수 없는 공속 증가 10단계를 걸었거든요? 퓨퓨퓨 쓰니까 다 뒤졌어. 여기 나와 있는 그 풍픽시, 빛가루다, 풍냥이. 요 덱을 쓰셔도 충분히 깰 수 있습니다. 둘이 같이 때려서 동시에 잡는 게 솔직히 원래 공략 그림인 것 같긴 하거든요? 근데 딱히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, 잠시 조금만 물 한 잔만 먹었다가 하얀 그림자성 메투스 공략 들어가 볼게요.